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가 5대의 음성, 5대 음성에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5등성을 해야 되냐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실생활 가운데 5대의 음성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5대 음성으로 실천하려고 깨어 있는다면 내가 5대 음성을 실천해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실천이 돼요. 정말 조그만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1984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 요한 바오로 2세 대왕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 본당에서 만든 차가 몇 대 갔어요. 광주 교회에서 만든 수십 대가 갔고 나도 굉장히 많이 갔죠. 전국에서 모이는데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차가도 아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금천에서 90km가 넘는 할머니가 왔어요. 근데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그걸 걸으니까 옆에서 모두 아 진짜 민폐지 민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니 언제 가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아 늙으면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저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민폐 끼친다고 막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할머니 못 듣게 하려고 할머니한테 좋냐고 하고 얼른 제가 엎었어요. 제가 그때 53km에 23인치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를 엎고 다니는데 아, 그 길이 얼마나 멀어요. 광주대교 차 세우는데 나중은 저주가 너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걷기도 힘들어요. 제가 그 90km가 넘는 할머니를 업고 가려니까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들한테 조금 도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다가도 말하면 탁 돌아서 가요. 그래서 아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으로 아멘하고 할머니를 업은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마음으로 제가 할머니를 업고 갔습니다. 우리 자리에 가가지고 여기 내려놨는데 내가 일어서면 더 일러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불안해서 못 견디신 거예요. 가지고 물 한 방울만 잡수고 싶어도 일러 계속 일러 가만히 쪼그려 앉았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일어나려고 일러 그래서 예,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옆에 꼭 있을게요. 가지고 할머니만 보고 있었어요. 그날 12시경에 태양의 기적이 났어요. 그때 와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날 12시경에 태양의 기적이 났는데 저는 태양의 기적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완해야 돼요. 왜냐면 그 못 본 것을 본상치고 할머니를 돌보면서 죄인들의 회개와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예수님 영광과 헌송 받으시라고 기도 올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과 보석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치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같이 앉았다가 할머니가 나를 쳐앉아보세요. 어메 어메 아가씨가 이렇게 약골인데 바람만 불어도 훅 날아가겠는데 어떻게 나같이 무거운 사람을 업고 왔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아가씨 아니에요. 저 애기가 넷이나 돼요. 그랬더니 오메라 하면서 세상에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난 이야기 조금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다르더라 하시면서 이제 일정을 다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 할머니를 업고 이렇게 길 쭉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그 틈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요. 그때 아주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뭐 질서가 안 잡혔죠. 100만 명인가? 그때 그렇게 왔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거기를 껴간 거예요. 여러분 다녀봤으면 혼자 가기도 힘들었죠? 예, 근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한 청년이 아휴 고생하신다고 제가 좀 한번 업어볼게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빌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몇 발도 안 가서 그냥 턱 나서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못 나갔어. 아가씨 몇 골 같은데 강골이 오니
걸 미안하게 생각도 않고 다 가버렸는데 그분은 그래도 좀 안쓰러웠던지 어부들라 그랬는데 그 할머니 이렇게 엉으면서 허리를 다지고요.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부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제가 또 기쁘게 업었습니다. 절대로 제 자랑이 아니에요. 기쁘게 업으니까 업을 수 있었지. 아 내가 이 양반을 어떻게 업어? 53kg짜리가 90kg도 넘는 할머니를 어떻게 업겠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난 할 수 있다. 저는 살아오면서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불가능이 많더라고요. 아무리 중원 보내가면서 이렇게 참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뒤돌아선 사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왔는데 거기 다녀와서 며칠이 됐어요. 그런데 주일날 본당에서 그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할머니가 날 보네 막 섹시하면서 우리 아들이 너무 고마워갖고 사랑하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집 좀 가르쳐주게 그래요. 고맙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아니 고맙고 감사한 것은 주님께만 돌려드린다고 저는 예수님의 신분을 꿔서 잠시 잠깐 쓰이는 예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했을 뿐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근데 무거운 나를 그렇게 업어줬잖아 그래요. 그래서 쌀이든 뭐든지 조그만 것이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할머니하고 말도 안 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쌀 대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특히 며느리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자고 그랬더니 아 그러겠다고 착한 당신을 생각하면서 며느리하고 그동안에 못다한 사랑을 나누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마처럼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네. 맡기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0.1%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난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요. 그분은 금천에서 오신 할머니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봉지문 난 이후로 송홍철 신부님 오셨을 때 성당에 못 나갔으니까 그때까지 성당에 다녔었고 제가 금천 공서도 몇 번 갔어요. 근데 그 동안에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번도 못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견책도 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신다 그랬죠. 저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시험해 보셨잖아요. 바로 아까 그 적은 것이지만 그냥 할머니 옆감서 편하게 간 샘치고 샘치고 하나만 갖고도 할 수 있지만 5대 형성이 다 들어가잖아요. 생활의 기도 바치면서 그 할머니 업고 다녔으니까 그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구처에서는 그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고 그때 그렇게 넘어지십니까? 시몬한테 대신 십자가를 치라 했잖아요. 예수님 생각보다 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돌아가실까 봐 더 고통 주려고 시몬이 지도를 했어요. 시몬이 고향에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졌거든요. 무조건 끌려가서 졌어요. 처음에는 지기 싫었죠. 근데 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언제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날 줄 몰라요.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알곡으로 뽑히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림받은 자녀로서 불림받은 초월장생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아멘. 이제까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자주 생축 하나만 가지고도 천국 간다 그랬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항상 그 기쁜 마음으로 해서 우리 천국을 누릅시다. 아멘. 아멘. 아멘.